뭐 재무제표? 아니 제 얘기했잖아. 삼성전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 왜 삼성전자 갖고 돈 못 벌었어? 다 아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삼성, LG, 현대, 대우 가면 네.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랬잖아.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주식도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야금야금 안 깨지면서 조금 조금씩 돈을 벌다 보면 네네. 아까처럼 이제 감이나 뭐가 와. 어? 필이 오잖아. 네네. 근데 그리고 딱 샀는데 요번엔 재수가 좋아서 한 10% 쫙 올랐어. 네네. 그럼 어때? 빨리 털어먹는 거지. 그러면 계좌가 한 단계씩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상승하는 거. 상승하는 거. 주식은 자산관리 앤드 위험과 이익관리. 자산을 균등하게 해야 돼요. 네. 어제 꿈자리 좋은데 내가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다 질렀어. 네. 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500만 원만 지를래. 네. 안 하는 그렇게 하려면 안 해야 돼. 5천만 원 지를 때는 어떻게 올라갈 확률이 있어? 500만 원 지를 때 그래서 20% 벌고 5천만 원 질렀는데 3% 깨졌어. 합치면 계좌가 얼마야? 마이너스야. 그렇죠. 그 짓을 왜 해?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확률적으로 잃는 확률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진짜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하시겠네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하진 않아요. 한 두세 종목에 집중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지. 두세 종목도 많아요. 한두 종목에 집중해서 계속 그게 이제 올라가면 위험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없어지면 네. 이제 좀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종목은 이제 사냥하러 다니는 거지. 위험이 없어져야만 그 종목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날 많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위험이 없어지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 네. 마음이 편해야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가져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오래 가져가 봐야 이게 가격이 짱짱짱 트면 많이 먹지. 그렇죠. 내가 반토막 나갔고 오늘 3%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가슴이 두근반세근 하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 그쵸. 절대 못해요. 여유가 생겨야 장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위험을 없애야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워낙 조니 대표님 영향이 워낙 크시니까 네. 주식은 우량을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는데 네. 최근 이제 몇 달 동안에 당황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당황하죠. 네. 그건 평생 당황해요. 네. 왜냐하면 그걸 졸리 대표님 말대로 여유 자산을 네. 뭐 10억 있는 사람이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했다. 네. 그럼 버틸 수 있어. 네. 근데 욕심 부린 사람도 많잖아. 아, 많죠. 예. 조금만 해라 이랬는데 빈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젊은 애들 영끌해서 한다고 해. 네, 네. 어떻게 버텨? 큰 돈이 들어가 있는데 두근반 세근반 하지. 그런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해주고 싶은 말? 그냥 그거 내 팔자는 네. 내가 고치는 거다. 아, 그 말 그대로 그냥 참고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그런 그렇죠. 뭐, 내가 원칙과 기준이 생겨야 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성공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도 승승장구하려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주식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만들려면 약간의 땀과 노력은 흘릴 각오를 해야죠. 돈 벌려면 네. 돈 벌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는 더 살벌한 곳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 팔자는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차라리 주식을 안 하면 그 돈 행복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해서 내 욕심으로 들어가서 한 3천 깨졌어. 네. 한 1, 2년 지나 주식장이 좋대. 네. 원금 회복해야지. 네. 근데 난 변한 게 없어. 네. 그러면 이번에는 5천 1억 떡 더 깨져. 차라리 그럴 바에 아 주식은 나랑 안 맞는구나. 그거 하지 마요.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남은 앞으로 깨질 1억, 2억을 어떻게? 행복하게 쓰지. 경제적으로. 뭐 재무제표? 아니 제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 왜 삼성전자 갖고 돈 못 벌었어? 다 아는데. 응? 근데 그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분들 강의하시다 보면은 네. 그래도 뭐 하나 찍어달라는 꼭 있지 않았나요? 아니 뭐 회계법인의 네. 파트너가 제 친구예요. 대학 네. 친구인데 네. 야 영화나 뭐 좋은 거 없냐? 네. 물어봐요. 내 친구 고등학교 친구놈들도 그래. 네. 야 이 새끼야.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하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미국, 차라리 미국 주식 애플, 테슬라 이런 거 있죠. 차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그런 것들이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그런 걸 조금 조금씩 사요. 존버를 하려면 미국 주식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 주식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더 이 냄비예요. 거래 대금이 작잖아요. 2%도 안 되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에. 그래서 미국 주식은 스탑을 넣으면 스탑을 안 치고 잘 올라가. 한국 주식은 스탑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막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주식도 고점 대비 이 조정을 많이 좀 받았다는 거. 상승 추세에 있는 거. 그런 걸 조금 조금씩 사서 올라가면 그냥 야 이거 1년 뭐 10년 가지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실현을 하면서 스탑을 자꾸 올리는 거야. 만 원짜리를 사서 12,000원 갔으면 11,000원에 스탑 놓으면 돼. 그럼 12,000원 갔다가 11,000원 떨어지면 그래도 나는 주당 1,000원씩 먹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쉬울 게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회는 매일 와. 매년 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열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죠. 유태인 애들도 그래요. 근데 유태인 애들은 왜 돈을 잘 벌까요? 금융 공부를 하니까. 투자 공부를 15살 때부터 시켜요. 돈을 줘서 투자를 시켜요.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높지만 이제 아까 우리 애들 제가 대학교 보내는 거 별로 찬성 안 하듯이 투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요새 애들은 대학을 잘 안 가려고 그래. 그쵸. 왜? 실질적이지 않으니까. 취업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투자 공부를 시키면 어차피 재테크 해야 되잖아. 그쵸. 어차피 해야죠. 근데 주식밖에 없거든. 그럼 주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 얘네들이. 테슬라가 어떤 회사지 하고 관심 있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뭐 차트는 기본으로 하지만 또 재무제표도 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투자 방법을 또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설픈 유교 문화예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가난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때가 야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빌어서라도 너 시킬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쵸.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삼성, LG, 현대, 대우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돈 얘기도 자주 하고 뭐 돈으로 스트레스 주라는 게 아니라 요새 애들은 핸드폰으로 돈에 대해서 더 영악해져요. 내가 인창고등학교 가서 6개월 동안 투자 동아리 애들 50명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재능 기부를 했었는데 50명 중에 11명이 키움증권 갖고 그 당시에도 4년 전에 주식 매매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나 투자에 대해서도 달란트가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시켜야 돼. 그렇지 않게 돈에 대해서 자꾸 친밀하게 얘기해주고 돈과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해줘야 돼요. 어차피 아이들이 접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터부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교육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돈과 투자에 대해서 그런 달란트가 생기면 애 하나 잘 키우면 중소기업 하나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해서. 그쵸. 왜 펀드매니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인데 펀드매니저 됐다 그러면 야 우리 아들 펀드매니저 우리 딸내미 펀드매니저 이러고 집에서 혼자 매매하고 있으면 에이구 저 백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맞죠. 근데 이것도 집에서 전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하면 �밀어줄 수도 있어요. 왜? 실제 밀어주고 계시잖아요. 또. 나는 장려하죠. 아, 그럼 궁금한 게 마지막. 그러면은 그 혹시 주식 투자 관련된 책 중에서 이 책을 정말 내가 감명 있게 읽었다 이런 책 혹시 있으세요? 아, 제가 추천해주는 제 책 말고 제 책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뼈와 살이 되는 거니까. 주식투자 절대지식이라고 있어요. 호주의 트레이더가 쓴 건데 주식투자 절대지식이라는 책에는 이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뇌와 그 사람도 한 30년 됐거든요. 25년 정도. 그 경험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리고 제 책 중에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라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40대, 50대 아줌마, 30대, 40대, 50대 명퇴자,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훈련을 받고 매매일지를 쓴 걸 제가 모아서 네. 책을 냈어요. 야, 매매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네. 내가 여태까지 한 매매는 매매가 아니었구나. 네. 그 사람들의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가 되면서 바뀌는 생각들과 변화들, 초보자들의 변화들, 그 다음에 주식투자 절대 지식은 이제 그거예요. 전문가가 처음 주식에 입문해서 이제 회고록을 쓰는 거거든. 좀 더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이러지만 그거는 그냥 패스해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본류의 핵심을 느껴보시면 제 책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도 마찬가지고 주식투자 절대 지식은 좀 전문가가 쓴 거고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라는 일반인들이 매매를 하면서 겪은 거를 일지로 적은 걸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보시고 주식에라도 달게 드시면 아,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에 대한 마음가짐이 생기실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예, 예. 다음에 또 보실 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한 3, 4년 뒤에 더 이렇게 커지시고 네. 호철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한번 아, 네. 그때 구경하러 오세요. 또 해야겠네요. 네, 예, 그때 꼭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항상 많이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